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비움식 관심 있으셔서 저희 병원 와주셨죠? 우리가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마련한 영상입니다.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두피 문신이라는 거는 눈썹 문신 많이 하시잖아요. 머릿속에 작은 점들을 만들어서 두피의 채도를 줄이는 시술이에요. 작은 점들이 찍혀서 좌우 보시면 이제 명도 차이, 채도 차이가 좀 있죠.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둡습니다. 완전히 두피를 시커멓게 칠해버리거나 선으로 막 긁어버리는 건 아니에요. 작은 점을 촘촘하게 찍을 수 있도록 저희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1차 시술 때는 보통 이렇게 시술을 하고요.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나는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하다 보면 무조건 더 진하기를 원하시거든요. 근데 진해질수록 사실 가까이서 봤을 때는 좀 부자연스러워서 그걸 적당히 조절해야 됩니다. 남자분들부터 보여드리면 이분은 모발이식을 한번 하신 분인데 저희한테 하신 건 아니고요. 근데 안쪽이 좀 밀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근데 수술하기에는 모발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두피문신을 먼저 권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좀 차는 느낌 보이시죠?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머리 안쪽이 비시는데 이분은 마치 모발이식한 것처럼 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. 두피가 좀 어두워지면서요. 그죠? 정수리 쪽도 어두워집니다. 물론 아예 시커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흰 부분은 존재합니다만 좌측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어두워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정수리 부분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하는 옛날 같으면 이건 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수술 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. 실제로 좀 아깝거든요. 왜냐면 차도가 크지 않아요. 오히려 두피 문신이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 정수리 케이스에 작은 점을 찍어서 우리 채도를 떨어뜨린 케이스고요. 굉장히 가장 흔하게 많이 하시는 저희 두피 문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고요. 이분도 역시 모발이식을 한번 하셨는데 밀도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떨어진다고 하셔서 SMP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. 머리가 좀 짧은 분들 스포츠 스타일의 경우 두피 문신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케이스고요. 여성 탈모나 여성에서 머리가 빈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 속이 갈라지는 가르마를 따라서 많이 눈에 띄게 되는데 가르마 부분의 채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머리가 있어 보이게 덜 신경 쓰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어요. 마치 머리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을 주죠. 실제로는 채도를 떨어뜨렸을 뿐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정상이세요. 이런 건 정상인데 이제 가르마가 오히려 쏙 들어가 있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 그래서 이건 모발이식하기 정말 어려운 경우거든요.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경우는 아주 적절하게 두피 문신 하시면 좋습니다. 역시 가르마와 앞머리 부분, 가르마 부위 주변 한 케이스고요. 이제 머릿속에 역시 가르마와 정수리 부분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의 여성 헤어라인, 여성 탈모에서의 두피 문신 케이스였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고요. 민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점을 작게 찍어서 저희가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이렇게 탈모라서 머리가 깎은 게 아니라 삭발한 것처럼 만들어 드리는 거죠. 모발이식을 한번 실패하시고 온 케이스 분들이거든요. 이분들은 이분은 아니고요. 앞에 이 분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머리 형태를 만들었고요. 이분도 역시 모발이식을 하셨는데 이제 만족 못 하시는데 이제 머리를 짧게 하고 싶어서 이번 경우는 이제 두피 문신을 해서 했던 케이스고요. 머리가 어느 정도 짧은 스타일 완전 민머리면 제일 좋지만 약간의 스포츠 스타일도 좋습니다. 이 정도 하셔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수 있고요. 역시 완전 민머리는 아니신데 짧은 머리가 있는 정도도 괜찮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사실 완전히 민머리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는 분보다는 이렇게 사실 한 몇 미리 정도 있는 분들이 더 많죠. 흉터에도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절개 흉터라든지 두피 내 흉터에 모발이식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두피 문신으로 간단하게 좀 덜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물론 흉터의 어떤 형상이나 재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려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 드릴 수 있죠. 전형적인 절개 흉터들입니다. 비절개로 뽑은 흉터들도 이렇게 하얀 점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죠. 이제 곧 의료진을 만나실 텐데요. 궁금한 점 잘 기억해 놓으셨나요? 네,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